뭐라고? 심부장이 전화 안 받아서 한 거야. 혹시 연락되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. 내가 그걸 왜 전해야 하는데.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. 치마. 아, 왔어. 왜 또 무슨 일이야? 누구 전화인데 그래? 김원태한테 전화 왔어. 중환 씨가 회사에 사표를 냈대. 뭐? 그럼 그날 보라 친아빠 만나서 얘기한 후에 그렇게 된 거야? 말도 마. 중환 씨한테 말하려고 회사 카페로 찾아갔는데 아 김원태가 어떻게 알고 먼저 와서 아, 내가 말하기도 전에 중환 씨한테 폭로하는 바람에 아,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. 아, 그 인간 진짜 징글징글하다. 아니 왜 그렇게 어깃장을 놔? 그래서 중환 씨 지금 저기압이야. 나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어. 나랑 보라 사과도 안 받고. 그 인간들 어떻게 미국에서 아니 그것도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까지 그냥 응? 분란을 일으키는 거 그런다니. 부장님 제안 찬성이는 대찬성이래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어서 부장님하고 저 동업하는 거 아시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. 그래, 뭐 자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. 그렇다면 말이야, 내가 장인 어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가 동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? 오케이, 알았어. 내가 어떻게든 장인 어른하고 사이를 좀 풀어볼게.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신다면요, 저희도 동업하는 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. 아 근데 말이야, 그 자네들은 어떻게 그 처음에 장인어른의 마음을 산 거야? 아, 이런 말씀 들어도 되나 싶은데 할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. 아유, 그게 뭔데? 실은 할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세요. 아, 뭐 치매? 보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네. 아직 경증이라 잘 표가 나진 않으세요. 근데 저희가 이사 와서 치매에 좋은 음식 해드리면서 점수를 많이 땄거든요. 부장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래 고마워. 아 나도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. 근데 부장님 설마 벌써 회사 그만둔 건 아니시죠? 사실은 어제부로 사표 던졌어. 뭐 집에는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. 아 그렇게 빨리요? 아 그래서 오늘 회사 안 가신 거예요? 뭐 아무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자네의 뜻은 알겠네. 네 부장님. 할아버지하고 얼른 풀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. 나도 힘써 볼게. 네. 어? 엄마 누구랑 통화해요? 손님? 아니 아빠한테 아빠가 회사에 사표를 냈나 봐. 네? 엄만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어 회사에서 전화 왔었어. 네 아빠 연락 안 된다고. 아 어떡해. 아빠는 그럼 지금 회사 안 가고 어디 간 거지? 네 아빠도 생각이 있겠지. 청소 도구 다 챙겨왔어? 이사 갈 집 이제 가봐야지. 네, 준비됐어요. 가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표. 부동산 사장님 전화를 안 받네. 집 보여주러 다니느라 바쁜가 보다. 일단 가보자. 네. 부르셨습니까, 상무님? 신부장이 연락이 안 되네. 자네가 그 집 찾아가서 신부장 만나보고 와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뭐라고 전달할까요? 회장님 지시로 사표 수리 못하니까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통보해. 네, 알겠습니다.